열린 공감 TV 기자 폭행 사건. 1800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이 차단을 해놔가지고. 유사 수신 사기 행위. 고장 맞춰서 오랜만에 정말 네. 떡볶이 먹는 기분입니다. 이게 매운맛인지 순한맛인지 모르겠는데 매운맛 같은데 그렇게 많이 맵잖아. 네. 진보 스피커와 그의 기생하고 있는 사기꾼은 어떻게 진보 진영을 존먹게 하고 있는지 지금 탐사저널 온에서 파헤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탐사저널 온의 특집방송 사회를 맡은 김기훈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천수 PD가 아닌 제가 진행을 맡게 되어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영상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 2월 27일 저희 열린 공감TV 소속 서정필 기자가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의 공공기관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하려고 여기 와서 오세요. 여기 경찰 불러주세요. 아니 이리시고 해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언론기관의 법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당시 저희 서정필 기자는 얼음땡 관련 보도로 인해 이성열이라는 사람과 얼음땡 펀드 피해 기사의 중재를 받기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얼음땡의 대표와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성열이 언론조정신청서를 평화나무를 상대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폭행한 사람이 이성열 슈퍼마린 대표이자 주식회사 얼음땡 펀드를 모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열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을까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공공기관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듯한 저 태도는 마치 이성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성열로 하여금 이렇게 이성을 잃게 했을까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성열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언제였고 어떤 사연으로 알게 되신 겁니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러니까 열린공감TV를 처음 만든 게 2020년 4월부터였는데 저도 과거 뭐 젊은 시절에 개인적으로 사법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2020년 9월에 언론법인사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사법 피해자들을 좀 모셔놓다 놓고 방송을 그분들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게 됐고 한 3개월 만에 무려 10만 구독자가 돌파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을 받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 개인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어느 한 사람이 메신저를 보내었는데 자신이 억울한 사법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였던 최은순 씨로부터 자기가 사법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문의 글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열 씨가 장문 실력이 좀 딸려서 제대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었는데 그냥 제 눈에 꽂힌 거는 최은순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이름이 좀 보여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었던 거죠. 자신이 이제 평택항에 자유무역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물류창고를 진행을 했고 썬라이즈 FNC라는 어떤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로부터 자기가 경쟁업체인데 피해를 봤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썬라이즈라는 회사를 방문을 해봤더니만 사장실이 있는데 사장실 문을 놓고 하고 딱 들어갔더니만 테이블 중앙에 한 여성이 있고 좌측으로 남성들이 딱 도열해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가운데 있던 여성이 최순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에 그 썬라이즈 FNC와 경쟁업체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꾸 밀수를 해서 좀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청이라든가 뭐 경찰 등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자신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의 고모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의 고모부 장 씨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고모는 김혜섭 씨라고 또 유명한 또 목사이기도 한데요. 그들로부터 어느 한 사람에게 현재 썬라이즈 관련된 내용을 팩스를 한 장 보내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팩스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팩스를 받은 당사자가 최은순 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증거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은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면은 한번 우리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사연을 좀 많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초의 이성열은 정천수 PD에게 자신을 사법 피해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평택항에서 물류창고를 여러 개 운영하는데 자신의 경쟁업체인 썬라이즈라는 회사가 관세청이 눈을 감아주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며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열이 썬라이즈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최순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성열은 자신이 최순실을 최초로 봤으며 썬라이즈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저기를 신고했으나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이 사실을 열린공감TV에 제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투자자가 자신에게 나타났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이성열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가 자신의 직원을 매수해서 자신의 창고 물품을 떼어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의 투자자, 그 사람의 이름은 장진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진호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고모부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자신의 회사에서 최은순에게 팩스를 보낸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물품 리스트를 최은순에게 보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김건희, 최은순 일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이들의 비리를 알리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성열 씨가 말했던 사기 당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네. 그 내용에는 증거가 좀 확실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건 없고요. 이제 본인이 당시에 썬라이즈 FNC와 경쟁업체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 평택항 자유무역구역 외부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무역구역 내에서 썬라이즈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밀수도 막 마음대로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관세청 등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썬라이즈보다 자기가 더 많은 이제 핍박들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 자기는 이제 최은순 씨한테 팩스를 한 장 보내달라는 그 장모 씨,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의 고모부의 부탁을 가지고 팩스를 한 장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팩스에 나온 최은순 씨의 전화번호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입수했던 최은순 씨의 전화번호와 동일이었던 거예요.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증거는 그 하나였는데 뭔가 좀 그 사람의 말이 좀 신빙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썬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라는 열린 공감 TV의 보도는 진보 진영에서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종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열린 공감 TV의 방송을 틀며 해설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으로 이성열 씨의 인지도가 실제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본인 말로는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권에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주도에 기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신이 방송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에 논현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저희 그 열린공감TV의 최영민 당시 감독이 소개를 해준 사람이 본인이 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말만 믿고 한번 부산에 있으니 가깝잖아요, 제주도가. 한번 가서 만나봐라 얘기를 한 거고 가서 실제 만나봤더니만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하고 최영민 감독하고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있는 최영민 감독한테
우리 언론 법인사 만들면 제가 49% 지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최현민 씨가 아이고 연신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49%나 주다니요. 뭐 이런 말들도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말이 좀 약간 엇나갔는데 그렇게 제주도에 가서 이성열 씨의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방송을 할 수 있는 편집 영상도 만들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편집해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고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성열 씨가 서울로 올라와야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용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올라오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기거할 수 있는 좀 집을 좀 마련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법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당시 이제 최영민 감독이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함께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성열 씨를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우연찮게 저희 열린감TV가 당시 열린민주당 서포터즈 채널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열린감TV의 대다수의 구독자들이 열린민주당 당시 열린민주당을 지원했던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민주당의 정말 찐 강성 지지층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지자들보다는 좀 더 단결이 잘 되고 결속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희 열린감TV 채널을 많이 시청을 했기 때문에 이성열 씨의 방송을 보고 나서 아 저분 차 안 됐다 라는 차원을 떠나서 모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을 하셔서 이성열을 돕자 라는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모임의 이름이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쟁후회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성열 씨를 막 돕게 되고 하면서 이성열 씨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성열이 유명세를 얻자 열린 공감TV에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 둘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성열은 방송 활동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기거할 곳을 회사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취재를 다니겠다며 기자증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성열 씨가 자기가 열린공감TV 1호 기자라고 그 기자증도 공개하고 했는데 그 사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공감TV는 기자가 아무도 없었고 최영민 씨가 과거에 자신이 그 BJTV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 감독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산항에서 일본 활어차를 부산항에서 프리패스로 통과시킨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취재 보도를 한 기자가 있다고 하면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름이 강성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영남연합뉴스 부산에 있는 거기에 취재 기자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다스베이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최 감독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하기로 하고 고용을 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그 당시에 저희 취재 기자는 강성 기자라는 사람 한 명이었는데 뭐 이거는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이기도 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실제 기자도 아니고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었고 뱉었던 사람이었는데 프로고발러로 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 당시에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오염수를 탄 그 활어차를 보고 신고를 했다가 알려지게 되면서 영남연합뉴스에서 한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봐라 라고 해서 시민기자로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강성이라는 이름도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해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 시기에 이제 최영민 씨는 저희한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가 없었어서 그 시청자들 중에서 몇 명을 특히 이제 최영민 씨와 친했던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린민주당 최영민 씨가 또 열린민주당에 깊숙이 관계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서포터즈 중에서 몇 분을 선별을 해서 시민 기자증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 기자로 활동들을 했었고
이성열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기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최영민과 설득을 해서 기자증을 하나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신이 무슨 열린공감TV의 1호 기자라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 모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법 피해자, 청년 사업가, 이성열 후원의 그 재무회 초대 회장님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네. 그러면 재무회가 뭔가요? 그 재무회는 뭐 사자성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한영숙 씨가 창명했다 하고 뭐 친구가 어려울 때나 뭐 잘못했을 때나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1차 펀딩이 언제였죠? 2020년 11월 13일인가? 이성열 씨의 변호인 항희석 변호사 소속한 양재 법무법인에서 공정을 했습니다. 목적이 뭐였죠? 그때 이성열 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으니까 창구를 찾으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 구좌 300만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거를 구입을 했죠.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자기한테 그거를 펀드 금액을 판매 우리한테 판매하고 자기 사업을 찾을 때 거기에 약정 금액에 어떤 이익을 붙여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됐고 저는 그 당시 300만 원짜리 세 구좌에서 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우회에 사람을 모으는 데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 열린공감TV의 불법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다 법원의 철퇴를 맞고 뉴탐사로 야반도주한 최영민입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열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이에 관한 여러 구설수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가 장담했던 최은순이나 윤석열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증거도 더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이성열 씨를 더 이상 출연시키지 않고 거리를 좀 더 두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올 수 없게 된 이성열과 최영민이 정천수 대표 몰래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해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박대용 기자가 RTV 관련 일로 의논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넘어왔다. 500만 원이 넘는 비행기 값을 법인에 지불하게 하면서 말이다. 박대용 기자는 정 PD의 노고를 보고 정 PD를 도와주고자 하는 듯했다. 차량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RTV 핑계를 대서. 그러던 중 정천수 PD는 시민 포털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이 정천수 PD는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등에 의해 회사를 불법으로 빼앗깁니다. 그러자 그 틈을 빌어 최영민은 이성열을 다시 방송에 출연시킵니다. 한편 최영민은 이성열에게 사건의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한 황희석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인터뷰에서 보듯이 황희석은 펀딩의 공증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이성열의 1차 펀딩입니다. 황희석 변호사와 함께 쟁우회를 바탕으로 이성열을 위한 펀딩을 시작한 것이죠. 그 선라이즈 그리고 그 선라이즈 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많이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결국 최은순 씨 일가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씨의 고모이죠. 그 김혜섭 씨하고 그다음에 김혜섭의 남편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이제 운영을
했던 기업인데 이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농산물들을 수입해서 이렇게 시중에 그 무단으로 빼돌린 행위들을 우리 이성열 당시 이게 이제 보세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열 대표가 발견을 해서 이거 아주 공익 제보를 계속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 눈에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그렇죠. 된 거죠. 이들의 말처럼 선라이즈는 과연 최은순 일가와 관련된 회사일까요? 이성열은 본인이 직접 선라이즈 사무실에서 최순실을 봤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라이즈에 보낸 팩스에 최은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됩니다만 그 이상의 직접적인 증거는 이성열이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열의 업체는 선라이즈와 경쟁 관계였고 이성열이 그 경쟁 관계에서 석연치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성열이 고발했다는 선라이즈와 그 관계자들 역시 밀수와 관세 포탈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전 시민언론 더 탐사, 현재 뉴 탐사는 자신들의 방송에서 이성열을 윤석열 일가에게 사법 피해를 당한 공익 제보자로서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이성열이 추진하는 펀딩에 참여할 것을 광고합니다. 그 결과 이성열은 약 수십억이 모금되었다며 그 돈으로 자신의 창고를 되찾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고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펀딩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2차 펀딩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음땡 펀딩에는 다른 진보 유튜버들도 가세합니다. 이 중에서 시사의 품격과 성수대로 김성수TV는 이 얼음땡 펀딩과 참기름 판매를 매우 적극 홍보합니다. 이들은 굉장한 열의로 이 펀딩을 홍보하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택항에서 비리 세력들과 싸워오시는 공익신고자 이성열 대표가 참기름들기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탐사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의 후원과 펀딩으로 창고를 찾은 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아직은 다른 사장님과 협약을 맺어 기름을 생산하고 있지만 창고 사무실 부지 1층에 전자동 기계를 설치해 직접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보내드리는 기름은 식약청 식물검역소의 까다로운 검사와 검역을 통과한 수입산 참깨들깨로 평택항에서 당일에 바로 짜서 보내드리는 것인 만큼 신선하고 고소합니다. 시험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350ml 정량을 담았으니 넉넉하게 드십시오. 참기름 하나, 들기름 하나, 두 병 세트에 3만 원입니다. 350ml씩이네요. 참기름이 13,000원, 들기름이 17,000원. 그리고 카카오뱅크 7979-503793이 한영숙 이름으로 이 말씀은 좀 공개적으로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저도 그 이성열 대표 때문에 이쪽 부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요 우리 국산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약을 칩니다. 박대용의 말에 의하면 공익 제보자가 평택항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참기름 들기름 판매 사업을 하는데 이들이 파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심지어 최영민은 근거도 없이 이성열한테 배운 거라면서 중국산이 농약을 덜 쳐서 국산보다 낫다며 근거 없는 황당한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마치 장돌뱅이 약장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을 굳이 국내산보다 좋다고 포장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인데 중국산이 대놓고 더 좋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펀딩과 참기름 판매를 독려하는 것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기름 제조 과정도 의심스럽습니다. 저 방송의 참기름 병을 보시면 식품 정보가
아예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한 병과 광고에 나오는 제품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박대용의 말과는 달리 식약처 검사나 인증이 전무한 업체의 제품이 배송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최영민이 중국산이 국산보다 더 좋다는 황당한 무리수까지 두며 광고했는데 정작 얼음땡이 판매하는 참기름의 원료는 파키스탄과 다른 지역의 저품질 깨들을 섞은 저질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직접 평택에서 제조한다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박대용의 설명과는 달리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청년상회라는 회사에서 납품받아 라벨 가리만 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청년상회에서 직접 구입하면 한 개당 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제품에 참깨 시민이라는 시민 두 글자만 붙여서 얼음땡은 두 개의 세트에 3만 원에 판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열과 유튜버들이 공모하여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얼음땡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미표시하여 결국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을 내세워서 그 뒤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고 검찰, 관세청 고위직, 국세청 고위직들이 연루돼서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아주 관세가 높은 것을 관세를 안 내면서 관세 포탈을 하고 이 관세 포탈을 하고 나서 또 국세인 그러니까 국세청에 세금도 안 내고 중국산을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국산 둔갑을 시키면은 8배에서 10배의 또 폭리를 취합니다. 한 컨테이너 들어오면은 뭐 기본적으로 관세만 2억 이상 빼먹고 국산 둔갑 시키면 거기서 또 몇 배를 빼먹는 쉽게 말해서 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성열은 선라이즈를 밀수와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선라이즈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정작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성열은 이전까지 무려 60억이 넘는 관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의 명단에 올라 있고 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태입니다. 19년에 65억, 22년에 69억으로 연속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생과 나이 든 어머니까지 회사의 대표로 앉혀놓고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아 어머니를 고액 체납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를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펀딩과 수신 행위는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금융업계만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 수신 행위란 허가받은 은행이 아닌 업체가 은행처럼 원금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얼음땡은 어떤 절차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원금에 최대 이자 14%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며 펀딩을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게다가 좋은 일을 한다는데 많은 시민들은 그에 따라 돈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수십억의 자금이 모였다고 주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의로운 보도인들이라고 시민들에게 추앙받던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이 이 불법 행위를 적극 광고하고 권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말을 믿고 펀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성열을 홍보해주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펀딩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에게 이성열과 한영숙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쓰며
시간 지연을 위한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돈을 주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을 서정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뭐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석 달 넣고는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1차 펀드의 상한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했죠. 돈 갚으라고. 뭐 300만 원을 막 어쨌든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뭐 반전 이상을 돈을 안 줬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찔끔찔끔 받은 게 하도 여러 번 막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이렇게 받아서 정확한 언제 돈 들은지 몰라도 기록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제 2차도 또 있잖아요. 나는 중복이 됐지만은 근데 이제 씨가 이제 1년이 됐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그걸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개를 한 거잖아요. 보험금도 모자라서 그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받게 하려고 엄청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5개월에 걸쳐서 뭐 100만 원씩 뭐 얼마씩인데 첫 번째 오라고 해가지고 공정 서류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뭐 경험 없는 사람이니까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위 변제서를 사인하라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현금으로 100만 원 저기 만 원짜리 100장 묶음 세뭉치를 대요. 그러고는 또 돈을 안 줘서 돈을 갈 때마다 내가 빨리 갚아주라. 내가 당신네들이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될 입장이니까 갚아라 해서 한영숙이 이름으로 마지막에는 150씩 두 분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쓴 사람도 그렇고 뭐 나는 그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모르지. 그랬는데 그걸 뜬금없이 요새 막 얼음 땡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카톡으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한영숙 씨가. 나도 처음 봐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냐고. 왜 써줬냐고. 근데 아마 그렇게 쓰게 하고는 공정서류를 뺏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돈을 300만 원 받았으니까 뭐 사인하라 하는 줄 알고 막 무심결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공정서류는 그래도 안 주고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아직 못 받으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나는 1,500이요. 원금을 달라고는 수차례 요청을 하셨었는데 해도 못하게 녹음이 있고 구설로고 얼르고 사정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전화를 씹는데 지 필요할 때는 밤이고 낮이고 연락 오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돈 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살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쟁우회 시절부터 후원해온 정모 씨는 공증서류를 통해 지급 약속까지 받았지만 이성열은 차일피일 푼돈만 갚으며 상환을 미뤘습니다.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면 노력하고 있는 자신에게 화를 낸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협박의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톡 대화 시기를 보시면 23년 9월까지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얼음땡 2차 펀딩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 1차 펀딩 수십억은 어디로 가고 돈이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듯 그런 태도더라고요. 그래, 이제 펀딩 한다니까 이제 싹 그냥 그 자기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기 그 모순을 싹 감추고서는 확 달라지는 모습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사귄 것처럼 그렇게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였어요. 거기서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거고. 실망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이라 그냥 내가 그 실망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내가 그 이성열 저 이 대표님 공장을 찾았다 하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완전히 그냥 찰그머리처럼 들러붙어갖고 마중물이 돼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이성열을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했던 시민들 중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점차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무에서 얼음땡의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방송을 하고
평화나무 기사에 그 내용이 24년 2월 4일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이성열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서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일 당일에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측에 돈을 못 받았다고 제보해온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서정필 기자가 이성열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갑자기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 돈을 주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갑자기 제보자들에게만 돈을 부랴부랴 돌려준 것일까요? 보시다시피 이분들은 2월 말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돌려주지 못한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혹은 원래 있으면서도 안 주려다가 줘야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혹은 문제 제기하는 몇 명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무마시키려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걸까요?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김성수 TV 등은 이성열의 이런 사기 행각은 감추고 김건희와 윤석열에 의한 피해자로 포장을 하면서 계속 펀딩을 부추겼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같이 소개했던 그 이성열 씨, 이성열 대표 있죠. 이성열 대표는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증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열 씨에 대해서 그 유죄가 근데 징역형이었지 않습니까? 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또 이번에도 구속을 하지 않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구속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성열 대표가 나를 구속시킨 그 배후에는 결국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공무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고 만약에 이걸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유죄 선고는 그대로 유지는 했지만 차마 구속까지 시키는 거는 판사로서의 자기 양심이 찔리지 않았을까. 유탐사는 이성열이 윤석열, 김건희의 적이고 매우 위협적이어서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은행까지 모든 걸 조작해서 이성열을 모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열은 과거에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열은 과거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65억, 2022년에는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 윤이자 씨를 회사 대표로 앉혀놓고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게 했습니다. 최은순 일가의 사주를 받은 자신의 회사의 직원들이 이성열 대표 몰래 창고에 물건을 빼돌려서 억울하게 당했다는 그의 주장과는 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뉴탐사는 이성열에 대한 정보는 숨긴 채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로만 이성열을 포장해서 시민들이 펀딩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성열과 공모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선 로지스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창고는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장은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입을 해야겠죠. 물량도 수입을 하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펀드로 모집을 해서 그 이익분을 또 나눠드리겠다. 저 그 펀드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5%인가 10%인가 연이율 그렇게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셔서 지금 오늘 현재 한 2억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놀랍네요. 지금, 예. 지금 1차 목표액은 1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처음 2년 전 딱 이맘때예요. 본인이 당한 그 7년 8년의 세월 동안 계속 다짐을 한 거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를 내 제2의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성열 씨가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가 간다라고 판단해서 다소 이제 이 펀드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저희 그렇죠. 예, 그렇죠. 더탐사 입장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의 의지 정도면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성열 씨의 소식도 전할 겸 그리고 이런 시민을 위한 그 사회 기여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저희도 조금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네. 펀딩 방법은 저희 커뮤니티 보시면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그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더 탐사는 펀딩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을 위해 자신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기만하면서 펀딩 가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 진영의 스피커라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선동을 하고 진보 진영의 순수한 시민들의 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성열은 이들 옆에 기생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보 진영의 참시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잠시 나오셨던 2022년 6월 이후에 이성열 씨가 얼음탱 펀드도 만들고 그 이전 경영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했던 모습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 그걸 보시면서 가졌던 느낌하고 그 요새 그 폭행 사건 등 이성열 씨의 요새 행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시면서 가지시게 된 생각?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열 씨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저희가 구해줬던 그 이제 원룸이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좀 더 큰 방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광TV에서는 더 이상 방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최영민 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그렇다면 열린광TV의 이름으로 회사 법인 돈이니까 이름으로 방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성열 씨와 거리가 좀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성열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아마 최영민 씨만 계속해서 컨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지나가죠. 그런 사이 열린광TV는 대선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제 유튜브 채널이자 언론사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이성열 씨가 갑자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 앞에서 뻘쭘하게 서면서 눈물을 흘리길래 제가 한번 안아주고 다독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최근에 뭐 자신의 방송에다가 또 자신의 또 SNS에다가 이상하게 또 왜곡해서 글을 적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거죠. 저는 미국에 잠시 가 있었고 그런데 미국에 갔다가 와서 경영권 분쟁을 겪는 동안에 1년 9개월 가까이 저는 법인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외부에서 제 개인 사비와 집까지 팔아가면서 소송전을 벌였고 당시 시민언론 더 탐사로 이름을 바꿔버린 이 법인과 저는 또 한 11차례 정도 소송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11대 0으로 제가 다 승소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는 과정에 이들의 방송을 통해서 이성열 씨가 자꾸 출연을 하는 거를 언뜻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출연하면서 그에 대한 또 옛날에 말씀드렸던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라는 것을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방송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그 참기름 들기름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걸 뛰어넘어서 펀딩을 모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펀딩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허락을 득한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이 무슨 자격으로 펀딩에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하는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결국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제가 법인을 되찾기 전에 한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이 법인의 강진구 일당과 이성열 씨 등을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한 부분 등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열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비단 얼음땡뿐만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오랜 시간 보아오신 분들께서는 대마시안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마시안은 진보 스피커들의 채널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던 대마시안이 한 채널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뉴탐사의 부적절한 시기에 먹방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전국이 참담한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때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뉴탐사에서 그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명단을 배경으로 떡볶이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고장마차에서 오랜만에 정말 네. 떡볶이 먹는 기분입니다. 이게 그렇죠. 매운맛인지 순한 맛인지 모르겠는데 매운맛 같은데 그렇게 많이 맵진 않아요. 네. 누가 떡볶이집 만들었어. 제가 네, 맛을 보장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떡볶이네요. 네. 아, 저희들 맛없으면 참... 항의는 떡볶이집 안으로 하세요. 이태원 참사자 명단을 뒤에 두고 정말 참담한 광경입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대마시안에 환불을 대거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사업을 확장하려 많은 돈을 투자한 대마시안은 이 환불 사태를 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처한 대마시안에 이성열이 접근합니다. 이성열은 현재 대마시안 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경영권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마시안 사무실에 지금 얼음땡이 들어갔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대마시안 구로동에 있는 대마시안 사무실인데 여기 이제 제목그룹 있고 저기 서 계신 분이 이성열. 그래서 그 지금 저 대마시안 사무실 자리에 왜 얼음땡 제공그룹이 들어와 있을까? 원래는 저 제공그룹은 평택에 무슨 뭐 그때 뭐 창고 짓는다고 막 짓고 있었는데 대마시안에 있어갖고 좀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미수금이 있고 또 그 미수금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뭐 제 미수금 정도는 저는 이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그거 뭐 그래도 사실은 뭐 몇천 단인데 몇천 단인데 뭐 저도 사업을 해서 어려움을 겪어봤고 그래서 대마시안이 어쨌든 민주진영의 쇼핑몰을 사실은 그렇게 대행해주는 어떤 뭐 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 나는 뭐 그 뭐 한 뭐 몇천 뭐 미수금 못 받아도 되고 그냥 거기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분들은 그건 좀 반드시 좀 처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저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 작년 5월 달인가 뭐 6월 달부터 이제 미수금이 쭉 쌓였는데 우리는 그 억단이야. 여기는 이제 김영민 TV는 이제 억단이고, 뭐 억도 그냥 뭐 그냥 한자, 뭐 1억도 아니고 아무튼 큰 억장. 그래서 여러분 요즘 김영민 TV가 조금 경영이 이 자금이 어려워진 이유가 미수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거 대마시안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요. 네, 너무 TV는 진짜 억대의 미수금이 있고 저도 수천 대의 미수금이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거기에 이제 그 공급을 하는 게다가 김대일 TV에도 이제 팔았던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금 회수는 잘 하고 뭐 다 처리를 한다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제 이제 뭐 그냥 그 뭐 그 뭐 해결이 되면 그냥 뭐 제 건 그때 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김용민 TV뿐만 아니라 뭐 박시영 TV 뭐 등등등 해갖고서 이게 전체 이제 미수 규모가 많고 또 물건을 공급하신 분들도 미수 액수가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들었던 어떤 그 대마시안의 이제 회생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어떤 뭐 사모펀드가 이제 들어와서 경영권을 담보로 그 회사에 어쨌든 이제 뭐 회생을 돕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뭐 그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그때 상황을 좀 복기를 하고 나름 좀 알아보니까 그 사모펀드가 지금 이제 뭐 얼음땡이 뭐 참여를 한 혹은 뭐 관련이 있는 뭐 그래서 부러진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뭐 그런 가운데 지금 대마시안 사무실에 얼음땡이 들어가 있고 거기 있는 실지 뭐 거의 뭐 갔다 오신 분의 제보에 따르면 예전에 구 대마시안의 장비들까지도 같이 그 지금 그 얼음땡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고 그래서 찾아간 분들 말에 의하면 이제 뭐 좀 약간 그냥 우린 단순하게 거기 그냥 이렇게 임대를 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거의 뭐 윤석열 부친 윤기중과 뭐 저기 화천대유 그 김만배 누나랑 뭐 직거래 하고 그게 우연이라고 하는 얘기만큼이나 정말 너무 그건 골때리는 얘기 아니에요? 황당해. 예. 네. 여기 대마시안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여기 대마시안 아니고요. 대마시안 저기 지금 간판 가려져 있는 거 제후그룹이야? 네, 제후그룹 쪽이었거든요. 1308호로 돼 있던데? 대마시안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대마시안 스튜디오. 아. 네. 원래 여기였고. 아, 홈페이지에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 네, 근데 많이들 착각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찾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마시안 옆에 쟁우그룹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성수대교 방송에 이성열이 출연했는데 이 촬영 스튜디오가 바로 대마시안의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성열이 대마시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성열이 대마시안의 경영권을 갖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건 역시 얼음땡 펀딩으로 모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모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증서를 받고 안심하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펀딩 증서를 보시면 회사의 직인도 또 대표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증서는 법적 효력이 미미해서 채무 증서로서는 별다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음땡 펀딩에는 변호사인 황희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그가 이런 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이 증서가 법적 소송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미비하게 작성해 준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얼음땡은 두 번의 펀딩으로 약 100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돈은 정말 이성열의 회사를 되찾는 곳에만 쓰였을까요? 이성열은 자신의 물류센터를 되찾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이 투입된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평택 공장 가셨을 때 실제로 뭐 작업이 진행되고 공장을 제대로 좀 갖춰가지고 설비도 갖추고 해서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시고 그게 잘 진행되는지 보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그 실제로 보셨더니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처음에 갔을 당시 한 달 동안은 솔직히 막 쓸고 닦고 뭐 하느라고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사실 몰랐고요. 네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자꾸 그 화장실 청소를 반복해서 하는 거가 영 이상했어요. 네네네. 왜 화장실 청소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청소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거의 자기 그, 이제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 한명숙이나 이성열이는. 네. 그리고서는 청소가 이제 마무리 되니까는 될 무렵에 그 공장은 냉동창고는 수리도 안 하고 이성열이가 지게차를 타고서는 공장을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한영숙이는 그걸 찍어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펀딩 후원자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이제 방송에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펀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광고를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냉동창고는 수리할 상상도 못 하면서 격리를 딱 한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그 저기 사무실에다 턱 앉혀놓고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잘 돌아간다 사기친 거잖아요 그게 그거 사기친 거죠. 왜냐하면 냉동창고를 수리도 안 했는데 뭐가 일을 진행을 해야 격리가 뭐를 일을 할 텐데 가만히 사람만 갖다 뽑아다 놓고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하는 거 없이 실제로 돌아가는 건 없고 겉으로만 이런 거 한다고 이제 선전만 해서 돈만 좀 모으려고 했다. 아, 가짜로. 펀딩 후원자 돈을 많이 펀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광고를 한 거죠. 굉장히 허울 좋게 말하자면 실속은 하나도 없는데. 네네네. 아주 일이 많은 것처럼. 네네네.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친 거예요. 말하는 게 사기예요, 사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살펴보셨듯이 이성열은 공익 제보자도 또 권력형 비리의 피해자라고만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도 역시 고발로 자신의 불법적인 경쟁자를 견제하지만 자신이 비난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펀딩을 독려한 유튜버 기자들이, 스피커들이 그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결국 돈 앞에 눈이 멀어 공모한 채 시민들을 속인 것일 뿐입니다. 그 계좌 후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그 이승열 씨 본인의 그 유튜브에서 이제 본인의 사연을 계속해서 올리는 중에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그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장암 관련해서 뭔가 좀 큰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좀 아픈 와중이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돈을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돈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저들은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희생양인 양 행세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깊은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 탐사저널 5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아직까지 허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나온 이유가 뭡니까?
1차 수사했지만은 뭐 본인 그리고 여러 사람이 뭐 증거물을 다른 곳에 뭐 숨겼다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우리가? 정천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어딨어? 정천수 씨가 무슨 이거 왜 내 집만 수색을 하냐 다른 기자들 집도 수색해야지 이렇게 불만 얘기했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숨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내가 우린 숨길 게 없다고 얘기했지. 숨길 게 보호할 뿐 있어도 숨길 게 없다.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지. 뭘 숨겼다 그랬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한다면 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이게 판사한테 잘못해가지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윤석열 검사는 이름을 거론해서 등반배 기자를 돌려보낸 거 아니냐고 묻는 게 돈벌이야. 그게 돈벌이냐고. 당신들이 삭발하지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때 대고 돈벌이야.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낫다고 했어. 이렇게 조작하는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안 입히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 정말 어떤 거 얘기야?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식한테 쓴 것인가? 왜냐하면 표결을 진행하시죠. 네, 표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뭐 거슬러 할까요? 네, 대표이사 해임 네. 확인 저는 대표이사 해임 확인할 거는 거슬러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 주시죠.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네, 거슬러 건에 대해서 네. 확인을 하는 거. 네,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세 명이. 자, 손 들으셨습니다. 총 4인 중 3인이 지금 거수를 통해서 대표에서 해임 확인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음 방법은? 다음 방법이 저희 경험을 할까요? 진 새로운 영역에 사업, 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주화해서 각자 대표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 보도 부분에 대해서 뉴스 통신 관련해서 강진구 이사 추천하고 그리고 현재 방송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민 이사와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이사 추천합니다. 네, 뭐 괜찮은 의견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것도 것으로 아니 일단은 이제 뭐 정 대표 정 이사를 들어보시죠. 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서 정망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걸로 원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을 지금 네. 제안하신 소령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라도 현재를 네, 지금 현재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임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임시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게 네,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결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분명히 했습니다. 뭐 반대 표결 하시고 표결로 네 표결로 그러면 강진구 이사를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그리고 최영민 이사를 방송경영부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네, 지금 저희가 이게 그래도 투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무기명 네.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하는 게 그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의식해서 어떤 잘못된 의사를 또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간사께서 종이를 준비해 네. 투표 용지를 준비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설치하겠습니다. 그 번호로 나눠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지금 정천수 이사는 포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1번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포기가 네. 아니고요. 포기가 아니고요. 반대로 포기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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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현재대로 지금 1번 정천수 이사 아니 1번 1표 아니 저기
저는 맞을까요? 네, 찬성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강진구 이사 선임 찬성 반대 그렇게 하시면 네. 대표이사 선임 찬성 반대. 2번 최영민 대표이사 최영민. 그냥 네 가지 안 두고 하나 투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각각을 다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찬성 반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뭐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린광 TV가 여러분들 회사예요? 아니 여러분들끼리 셋이 앉아갖고 내가 대표하겠다 서로 셋이서 거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창피한 줄도 아세요. 시작할 때는 혼자서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 이사회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불법적인 대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손을 거부하신 거죠? 아니 저 그러면 네, 선명 거부하십니까? 선명 거부하십니까? 법에서 봐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보자고요. 네. 그러면 대신 저기 그 낙소장 찍겠습니다. 네, 정성수 대표는 김영호.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거부합니다. 낙소장 찍다시 만들 거부합니다. 자, 그럼 대신 낙소장 찍겠습니다. 낙소장 찍는다. 네,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 양복은 받으신 아니, 거잖아요. 방송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님. 싫었는데 양복은 받으셨죠. 그럼 돌려줬으면 되잖아요. 왜 안 돌려주셨어요? 싫었는데. 권혁 기자님. 싫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어요? 아니, 싫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냐고. 야. 받았어요. 그럼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한 벌만 받으셨으면 되잖아요. 야. 다시 취재를 해보시고요. 정확한 취재를 해보시고 아니, 말씀 나눴죠. 저한테 싫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냐면서요. 싫다고 말씀했는데도 분명히 그걸 안 돌려줬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니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돌려주셨어요?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돌려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아니, 돌려주셨냐고. 아니, 강 기자님이 돌려주셨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명품은. 우리 집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명품 매장을 갔다라고 지금 방송을 지금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거를 제가 했냐고. 딱 네? 말씀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저기, 강진구.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와서 온다니까. 그럼 하나 더 해주세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 모르게. 그 다른 사람이 다 일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응? 응.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주고. 해주면서 또 아끼는 마음에서 앞으로 잘 나가라고. 그거 버블이 가서 사다가 또 거다 갖다 놓고. 어?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해주고는 또 가서, 어? 보자 해가지고, 티셔츠 하나 자기가 골라놨더라고요. 고르라고 네네. 하니까. 네. 응? 그냥 골라놨다가 거기다가 모시고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요건 한 방 하나 더 추가해라. 지금 요새 입고 다니는 거 방송에 나온 거 체크 가라, 그거. 응?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또 이제, 백화점 가서 그거 사고, 응? 네네네. 머플러, 저기 거, 여자 거. 아, 네. 그, 이제, 저기 거는 이제, 강진구 부인, 네네. 아니, 네네. 저희는 이제 반팔 티. 아, 반팔 티, 네네. 네. 사고. 네. 또 갖다 주면서 이거 찾으러 올 때 이거까지 다 줘라. 이렇게 했죠. 네네네. 어?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더탐사는 무려 10억에 가까운 소중한 시민 후원금을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건물 시행사 측과의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베이커리 카페이자 오픈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자신들은 분명 빵집을 차릴 계획이 없다 하였지만 결국 거짓말까지 하며 공개 오픈 스튜디오라고 스스로 말하며 오픈을 합니다. 거긴 빵집하고 오픈 스튜디오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네? 빵집, 베이커리하고 그 다음에 오픈 스튜디오를 같이 하려고 지금 허가를 내신 거죠? 저희 그런 계획 없습니다. 아니 거기 밑에 오픈 스튜디오 카페 그거를 지금 가지고 약간 빵집은 무슨 빵집이에요? 아, 빵집은 없어요. 있는데? 거기 저희가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거기는 아직 저희 네 저희 그런 계획하지도 않았고요. 네네.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사기업인데 네네 취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래도 그거 지금 후원금 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제 입장에서는 취재는 할 수 있잖아요. 2023년 3월 14일 더탐사는 회사 경영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 대표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벤져스라 칭하는 그들이 행한 행보는 신주발의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참석을 하라고 전화로 얘기를 해서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 정천수예요. 네? 정천수예요. 예. 예, 오늘 1시에 뭐 임시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예, 예정대로 합니다. 예. 어저께 그 저기 맞습니다. 가처분 나왔는데도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와서 그 회사 사정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어저께 그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강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저기 그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영상 위기를 그러니까 차원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천수 저 이사도 지금 뭐 100만 원만 지금 저기 평에 51만 원 부여하시고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영상 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이사로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한시에 참여하세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의 안건은 신주 발행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조차도 가처분 인용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건데,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에 참석을 해보겠는데요. 아마 무슨 경영상의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경영상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명의 대표, 강진구, 최영민이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에 어찌됐든 이사회 참여하려고 이제 1층에서 저희 열린광TV 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0분이니까 55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눌러봤어요? 아, 58번이요. 아, 눌러봤어요? 아니, 나는 58번이요. 보고 있겠지, 뭐. 2분 일찍 왔다고 쫓겨났어요. 에이, 뭘 쫓겨납니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대표님 들어가시면 되나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돼요? 예. 좋네, 사무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천수 대표의 참석하는 상황 지켜보시면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피해주세요. 왜 닫으시죠? 왜 그러세요? 아니, 하지 말고. 아니, 왜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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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사람을 치고 아니, 왜 그러세요? 근데 아까부터 여보는 망 보려고 밖에서. 이사회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와서 내가 이사회 한다고. 저는 할 말 있잖아요. 이거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놔두세요. 저는 할 말 있잖아요. 어? 저는 지금 이사회 왔습니다.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이사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이사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정의사 놔두세요. 엎드려 하세요. 선거도 없이 남녀 법대로 법대로요? 아니 사과하세요. 법대로 야! 하시고요. 정철수 폭행하지 마. 몸대지 야! 마. 손대지 마. 뭐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야, 네 입으로 극단으로 해놓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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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됐습니다. 그냥 미친다. 어? 그냥 미친다. 어? 무대 맞았습니다. 야, 지금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야,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폭행 당했습니다. 폭행 당했습니다. 폭행 당했습니다.
여기 별내 파나곤 스퀘어 M808호 808호 네 빨리 와주세요. 정청수 씨. 네네. 예, 지금 더 탐사라는 스튜디오에서 여성분이 저를 계속 폭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 큰 소리가 나죠? 예? 지금 최영민이일 것 같아요. 예.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리니까 내가 진짜 나 오늘 주문한 있더라고. 나 팀 타고 가자. 정청수 씨는 전혀 사과를 많이 없어요. 저 인간 입에서 어디 사과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공기 쳐!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 먼저 쳐! 이사해 하고 가. 지금 최영민이가 저 뒤통수한테 가격했습니다. 아, 증거 있어요? 네, 같이 갔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저, 아니, 경찰이 지금 여자를 왜 쳐? 자, 이사회 진행합시다 이제. 여자 때린 인간 아니야? 이사회 한번 서 있어. 뭐 하는 거 지금? 잡아요.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라고요. 뭐하는 거야? 문 열어주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왜 때려? 문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지금 문 박도장을 집계합니다 지금. 네.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왜 문 열어주시라고? 저 계속 도망간다고 그래. 왜 씨 여자를 때려? 이 사람이 왜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리잖아. 다 찍혀 있습니다. 너는 여자 때리니? 자, 너 여자 때리니? 자, 이사회하게 들어와요. 네가 이정원이야? 아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잠재 정리하고 이사회야 지금? 누구라고? 경찰 신고했고. 넌 누군데? 지금 누가 때렸는지는 넌 누군데 일로 와. 지금 여기 녹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저 여자 때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여자 어디 그렇게 다 죽어.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야, 지금? 자, 이제 장례 정리하고 그냥 어?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저 여자 대리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예요 지금?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에 몰아놓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자, 장례 정리 이게 이사회예요? 당신이 상관했으면 됐잖아요. 이사회냐고? 아니, 안성만 실장님이 여기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하냐고? 방송에서 인격살인을 했잖아.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되잖아. 당신 인격살인을 하고 무슨 인격살인을 해? 나가세요, 나가세요. 사람을 폭행해놓고 무슨? 나가세요. 이게 이사회야? 이사회구나. 아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안성만 실장님이 누구예요? 내가 정영주라고 맨날. 어? 가만히 참으니까 사람을 아빠 자빠 줄 알아? 부르세요. 어디 이런 쓰레기 같은 건들이 진짜.
그냥 가라고. 뭐? 어제 사람을 때려, 새끼야. 내가 언제 때렸는데? 어, 내가 언제 때렸는데? 다 녹음되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녹취되어 있고, 다 증거 있으니까. 공기 쳐! 야, 사기꾼 새끼야. 어? 야, 이 사기꾼 새끼야. 하지 마라. 범죄자 사기꾼 새끼야. 바로 협박을 위한 감금 및 집단 폭행. 이는 마치 윤석열과 그의 검찰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와 검찰 사부 폭행을 행하여 그 폭거를 견디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윤석열과 검찰은 이를 언론을 통해 이재명 탓으로 돌리려는 짓을 했으며 같은 행보로 더탐사는 정PD를 협박 및 감금, 집단 폭행을 행하여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여자를 앞세워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해 정PD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정PD는 이 일로 인해 뇌진탕 판정을 받아 급히 입원했으며 그 상황에서 정PD는 목숨을 걸고 영상 촬영과 녹취를 하였고 이날 있었던 이사의 증거 영상을 수차례 공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을 스스로 어벤져스라 칭하는 더탐사의 민낯을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저들의 민낯을 보고 진실을 깨달아 더탐사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공개된 증거 영상에서 저들이 카메라로 이사회 상황을 전부 찍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CCTV와 영상 공개를 일제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탐사는 CCTV와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진 두 장과 열린공감 TV에서 영상을 포화, 멋대로 편집한 쇼츠 영상을 올리며 많은 시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나 더탐사 측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8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사경을 헤맬 때 그로부터 한 달여 정도 뒤에 10월 7일인가요? 작년? 이들은 이렇게 놀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저 영상을 최근에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이렇게 종교화돼 맹신화된 그룹을 팬덤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항상 쓰는 기법이 뭐냐? 메시지로 한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부패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행위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ABC로 정확하게 이러해서 이거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일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저 배후에 종북이 있다. 저 배후에 북한이 있다. 윤석열 정권 차원과 그다음에 삼성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결국 경찰과 S1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저희 더탐사 문을 닫아걸고 정촌수 아가리에 저희 더탐사를 넣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대학자 고객명이요.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저기 어디 강진구란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 이름에 최영민한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고객사 정보에 고객 성명의 이름이 한글로 최진숙 과장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진숙 과장님. 저 최진숙이라는 한글이 강진구 최영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경비 대상사 명칭이 열린공감TV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고객 신청인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입니다. 어떻게 강진구 최영민이 계약 당사자라고 우기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당신 이름이 뭐? 네? S1, 당신 이름 뭐냐고. 뭐 하시는 거세요? 채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들어왔잖아, 죽어요, 지금. 우리는 최저, 최저라는 거예요. 들어온 것은 이건.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 보안을 타면 침입자. 이건 보안회사 아니고, 이건 뭐 사기업체인 직원 같은데?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네?
전화하면은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 계속 찍고 계세요. 답변하세요. 비종욱 씨. 비종욱 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비종욱 씨. 경찰 연락해가지고 그냥 당신 나가. 나가요. 당신 나가라.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항을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분증까지 보여주고 뭐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직원 경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기에 지금 저 그 사백원 응? 세권 주제에 일기에 지금 저 그 사백원 응? 세권 주제에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그 공증을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할게요. 김유재 씨, 당신한테 정식으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일단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앉아서 이사하면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네. 변호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강진구 이사님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 이사회를 앉으세요.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앉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 이거 회의록에 왜 당신 나가 아무것도 안 써요? 아니 여기 저기 강진구 씨 오늘 네. 날짜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네, 통장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제1호 의안은 박자 대표이사 최영민 강진구 해임의 건 승인되었습니다. 제2호 의안은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회이사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자, 제3호는 각자 대표이사 정천수 김유재 선임에 대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사 사민을 해임 또는 전원 무보직 상태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심각하게 지금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있는 것은 자칭 이사라고 얘기하는 당신 오인들이 지금 이 본 회사의 본 법인의 심각한 해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강진구 전 대표이사 이사하신 분의 그 주장을 들었고요. 바로 다음 아니요, 의사 발언권 제가 주면은 해임이 되지 않았는데 왜 해임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주장하는 대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아니, 왜 전 대표이사예요? 의사 발언권 대표이사를 저한테 요청하고 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아니, 당신이라 좀 하지 마세요. 조용해. 조용해. 잊지 마. 승인합니다. 여기 직무정지 사유가 어디냐고 지금 찾아가지고 자 4호 의안에 대해서 여기서 좀 해임 사유하고 직무정지 안건에 대해서 이거 읽어보시라고 여기 사유가 있냐고 지금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여기 어디서 여기 기록에 넣으시죠.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방에 아무리 정춘수 씨가 법원을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과 함께하는 덧담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4명으로 한 걸 5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작년 8월경 맞죠? 그 이후에 이제 강진구, 김상균, 지현진 이렇게 셋이서 술 자주 마주 잤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다들 그 술자리나 이런 데서 그 김상균이가 좀 말이 많거든요. 김상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린공감TV하고 대참사하고 싸우면서 어느 편 드시려고 하느냐. 아니 어느 편 들긴 뭔 편 들이 오른쪽 편 맞는 사람 편을 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열린공감TV가 옳기 때문에 대참사하고 까불면서 그렇게 상당히 방해하고 엄청 쓴다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 김상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진구는 불법인 줄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인권 강탈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진술을 했대요. 자기 이제 사색에서 만났을 때 제보자에서하고 정보 주면서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데 뭐 논사이고 또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지금 이게 경영권 분쟁은 이 대판사가 불리하다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강진구가 그랬대요. 내 불법인 줄 안다. 강진구가 그랬대요. 내 불법인 줄 안다.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근데 저를 다 쓴다고 했어.
알겠어요. 미쳐준다는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로 아니 피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6월 2일 날. 어떤 얘기야?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지니까.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언론 매체 열린공감TV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쏟아지는 제보와 의혹에 대해 그 어떤 매체보다 최선을 다해 보도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참담했다. 그리고 후폭풍은 참혹했다.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대선이 끝나자 김건희 씨의 말대로 검찰과 경찰은 열린공감TV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감행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미래의 대통령에 도전할 것을 미리 예견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열린공감TV를 향한 언론 탄압을 개시한 것이다. 당시 열린공감TV 대표 나 정천수 PD는 성실히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고자 시민포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초석을 놓고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딸 한지윤 양에 대한 입시 스펙 쌓기 의혹 취재차 약 한 달간 미국 출장을 떠났다. 그 사이 한국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동료라 믿고 미국 출장 바로 한 달 직전 각각 이사로 임명했던 이사들이 경영권을 찬탈해 버린 것이다. 그들은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나 정초수 P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나는 더 이상 한동훈 장관 후보 딸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할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들이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내걸었던 주장은 내가 불법으로 미국에서 모금을 했고 횡령을 시도했으며 법인을 사유화했다는 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어 그 이후 1년간 나는 그들로부터 악마가 되었다. 당시 이사 3위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며 법인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른바 줄리 보도를 자신들이 발굴해 이뤄냈다 자랑하며 나를 법인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섰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임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근데 차를 받는다고 했어! 어떤 일로 얘기야? 법인카드는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제하는데 쓴 자, 그럼 대신 막부장 쓰겠습니다. 정의사는 지금 사람을 한 개 쳐.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에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자, 법원에서 보자.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어?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야, 씨발. 어디서? 네 기사 바로 붙여줄까? 지금 해보는 거야. 이거 하려고.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거는 그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여기 어디서 여기 기록에 넣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진행방에 이사삼위는 회계감사 결과 회사 돈을 마구마구 자신들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수억 원을 퍼주며 나를 향해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0여 건에 이른다. 그중 그들이 주장했던 내가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민형사 고소 사건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못했고 모두 무혐의 받았다. 반면 그들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배임 혐의로 모두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악마화에도 두 번에 걸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기를 극복하고 따박따박 법적 소송으로 모든 경영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들은 열린공감TV 법인을 시민언론 다탐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난 1년간 법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그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수십여 명과 함께 청담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전언자의 주장에 의한 보도는 민주진영 사람들 약 70%가 넘도록 성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선동적 보도였다.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도 없는 카더라 보도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의 악재가 되고 있다. 모두 법적으로 판판이 해당 보도에 대한 진위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담동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엉뚱하게 논현동에 위치한 모 가수의 업소를 지목해 해당 가수와 한동훈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고 이는 고스란히 법인이 물어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다시 법적 절차에 의해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법인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며 보안업체 CCTV 보관장치까지 뜯어가 버렸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산인 컴퓨터 및 촬영장비 등을 몽땅 다 들고 절도에 나갔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는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회사를 빠져나가며 회사의 자산을 들고 나가고 통장에 있던 시민 후원금을 모두 0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십억이 넘는 회사 통장은 0원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시민언론 유탐사란 정체불명의 법인을 차리고 열린공감TV에 후원하지 말고 자신들을 후원하라며 후원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세 차례나 발송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티어 다시 법인명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법원의 적법한 절차와 판결에 따라 열린공감TV로 사명을 되찾았고 스튜디오와 법인도 되찾았다.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채널 탐사전을 오늘 지난 1월 1일 개국했다. 탐사전을 오늘의 첫 번째 보도가 바로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제2 국정농단 시리즈이다. 문제는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함께 보도했던 당시 언론 탄압 운운하던 2사 3인방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오로지 나 정초수 PD만 언론인으로서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유일하게 1년이 넘도록 법정에 서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압수수색 장면을 생방송을 켜고 슈퍼챗을 받거나 사람들 마음에 적대적 감정이 있는 자의 초인종을 누르며 슈퍼챗을 챙기는 모습은 조중동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선동에 쉽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열린공감TV를 외면하고 경영권 분쟁과 일체 상관없는 사람 정촌수 죽이기에 혈안이 된 과거캐기 악마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나와 열린공감TV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불러 후원금을 몰아달라 시청자들을 호도했다. 정유라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살해 목적에 따른 해결 수송을 빗대 폐륜적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들은 몇 안 남은 정의로운 검사 진해온 검사를 정천수의 검찰 빨대라고 몰아세웠으며 검찰의 진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익 성향을 위한 정부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이라 부풀리고 공격했다. 그리고 하다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변희재 등과 연대하여 함께 방송하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더탐사와 열린공감TV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명할 여유가 없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은 김건희 일가와 제2국정농단의 주범 김축식에 대한 취재를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제게는 지옥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들어보겠다고 설립한 열린공감TV에 한 사람에게는 49%의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네거시 미디어 출신 기자에게는 방송 중 가운데 중앙자리와 모든 취재를 그가 한 것처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천으로 알게 된 IPTV 진출을 모색하던 사람은 그가 운영하던 방송사가 다음 달이면 당장 문 닫을 지경이라며 제게 읍소했는데 그런 글을 저는 열린공감TV에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기간을 거치며 셀럽이 되었고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했습니다. 열린공감TV가 그도록 외쳤던 메신저화됨의 경계는 무너졌고 저는 그들에게 등에 찔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 제가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란 주식을 무상으로 49%를 나눠주고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쓰게 하고 셀럽으로 만들어준 일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이들은 저 개인 죽여버리기에 혈안이 되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감추고 사람 정천수 죽이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악마화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한번 악마라는 프레임에 씌우게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살인 목적의 테러 행위도 바로 그 악마화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측하고 날카롭게 갈아소지한 칼로 공격한 김진석 씨. 그 역시 아주 오랫동안 극우 유튜버에게 중독되어 태극기 집회에서 선동된 사람이었고 그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로 알고 공격했을 만큼 악마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장. 사람들은 그럴싸한 주장과 선동에 더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에 찬 대중의 증오감을 부추겨 오로지 주장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은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은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